카페인데 부산 카페 특징은 경치가 워낙 좋아요. 바다가 많아서 쭉 여기서 뭐 부산이라면 동서로 길 달았잖아요. 가지가지 카페가 많이 있어요. 그 속에서 내가 자주 가는 카페가 여기. 마시다상은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. 네이버 검색하시면 다른 지역 도청 가면 엄청 뭐 유명한 가게도 있고 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사이즈가 좋아합니다. 아, 너무 좋다. 이제 뭐 카페 안 들어가도 좋을. 근데 더웠다. 돌아가자. 아, 시원하다. 경치 좋죠. 저기 바깥에 나가면 더 좋은데 오늘 더우니까. 네. 멋진 그림이 찍을 수 있어요. 그래서 같이 나가야 되지만 혼자 갔다 와주라. 야우. 여기 2층도 있다. 2층은 테라스 또 베란다처럼 생긴 옷산처럼 생긴 거 여기 있고. 예. 오늘 파도가 없네. 전혀 바람이 안 불어요. 오우씨. 맛있다. 양도 좋다니 좋고. 에이, 이거 차가워. 탱글에 좋았다. 이거 만져봐. 너무 좋아. 최고. 여기 직원분도 최고. 서비스 좋고 미소 좋고. 그래서 뭐 분위기 절만도 좋고 뭐 적당한 그 뭐 인테리어도 내 기분에는 딱 맞고 위치 좋고. 많이 오시면 안 됩니다. 근데 진짜 이 가게가 저번에 안쪽으로도 더 뜨고 있는 카페가 있어. 그 이름 말 못하지만 거기다 가봤고 뭐 여기도 저기도 가봤는데 오시면 딱 아실 거예요. 이 정도 규모로 이 위치로 이 절망 같으면 최고 같아요. 근데 엄청나게 사람 와가지고 앉을 좌석이 없다 그렇게 되면 좀 불편한 것 같아서 한 오지 마세요. 그렇게 하면 되나? 그럼 평일날 오세요. 내가 있어도 상관없지만 나는 주말에 온다든가 평일에 온다든가 결정 정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오니까. 근데 저녁 노을도 보이고 뭐 아침은 뭐 영업 안 하고 있을 텐데 이 주변은 아침 노을에 이쪽에 더 떠요. 딱 또 저녁은 저녁대로 오늘은 뭐 노을 지는 모습이 그렇게 안 보이지만 엄청나게 이뻐. 진짜 부산 안에서도 좋은 것 같아. 여기 송도에서 기장까지 있지만 나는 이쪽 동부산 쪽이 나는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합니다. 이 카메라는 나를 보고 있나? 나를 보고 있어? 자.
그러니까